서울 도심 속 숨겨진 보물찾기 관아와 성문 기상관측소 관상감 관천대 현재 기상청 역할을 하던 관상감 관천대는 조선시대 한성부 북부 광화방 근처에 있었다. 조선시대의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과 일식, 월식을 관찰하였을 뿐 아니라 비와 눈, 지진 등을 관측하던 시설이다. 조선 숙종 때 남구만이 창경궁에 세운 관천대와 구별하여 관상감 관천대라고 부른다. 경주에 있는 신라의 첨성대, 개성 만월대의 고려 첨성대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 천문 관측 역사의 발전을 살펴보는데 유익한 문화재 자료라 할 수 있다. 관측 기구로서 소관을 올려놓았다고 하여 소관의대, 별을 관측한다는 의미로 첨성대라고도 불린다. 조선 초기에는 내 관상감은 경복궁 안에 있었고 이곳에는 외 관상감이 있었다. 원래 지금 있는 현대그룹 계동 사옥마당에서 약간 동쪽 언덕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1984년에 지금의 위치로 완전 해체하여 복원하였으며 1982년 사적 제296호로 지정되었다. 관상감 관천대는 1434년에 설치된 서운관의 관측대로서 고려 말부터 존재해온 서운관은 1466년에 관상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894년에는 학부함은 소속의 관상국이 되었으며 이듬해인 1895년 관상소로 다시 변경되었다. 1907년에는 추구소로 바뀌어 기상 업무를 계속하였다. 관천대는 잘 다듬은 돌을 높이 4.2m, 가로 2.8m, 세로 2.5m 크기로 만들었고 그 위에 직사각형의 돌로 난간을 둘러 만들었다. 원래는 대위로 올라가는 돌계단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안에는 화강석대가 놓여있으며 여기에 간해 등 천문기기를 올려놓고 전체를 관측하였다. 관상감에는 천문이나 기후관측, 역사지작을 담당한 천문학 교수가 있었고 풍수지리학을 토대로 왕궁, 왕릉 등의 명당 터잡는 일을 지리학 교수, 왕실의 합궁일이나 기릴태길, 기륭화복 등 전복을 담당한 명과학 교수가 있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천문을 중요시하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해와 달, 별의 움직임과 날씨를 관찰하는 시설인 만큼 관상감 직원들을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였다. 조선시대 관상감 직원들은 엄격한 관측 규칙에 따라 낮에는 오전 오후로 밤에는 2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였으며 비상시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였다고 한다. 지금도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는 관상감의 교수와 직원들의 모습이 선하게 떠오른다.